스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PC 스톡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이 뼈를 이렇게 미리 찬물에 담가서 핏기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버터를 살짝 넣어가지고 뼈를 살짝만 볶아주는 거예요. 근데 잘못 볶으면 탁 터지니까 그냥 넣어도 상관없어. 가볍게 볶아준 다음에 미르푸와 세 가지, 세러리, 당근, 양파 같이 살짝 가볍게 볶아주고, 여기에 월계수잎, 통후추, 따임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반드시 찬물로. 그래서 끓여가지고, 끓어오르면 바로 줄여줘야 되겠죠? 예. 네, 바로 줄여주시고. 이제 이 생선 스톡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오래 끓이면 안 돼요. 끓고 나서 약 7, 8분 이 정도면 충분해. 약한 불에서 끓고 나면 약한 불에서 문이 졸여가지고 바로 걸려. 그래서 이제 끓으면 팍팍 끓이면 절대 안 되고 졸여서 걸을 때 들어 붙지 말고 반드시 떠봐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 국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프나 소스를 다 끓여낼 수가 있겠지. 맹물은 그냥 물 넣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겠지. 그래서 스톡을 사용하는 거겠지.